다음에 연기예요. 연기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방금 이제 산의 성지 봤으니까 이번엔 연기의 성지. 입니다. 자, 연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산이 보였어. 수소의 이온을 내어놓는 움직였잖아요. 수용이. 연기라는 걸 그럼 뭘 내어놓느냐? 우리에게 연기라고 하는 건 어디서? 수용액에서. 수용액에서 뭐를 내놓는다?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우리 이걸 연기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산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수소이온이 뭐였어? 양이온이었잖아. 그럼 이번에는 뭐와 뭐? 어떤 특정 음이온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겠어? 어떤 의미의 양이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산을 HA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표현했다면 염기는 BOH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염기는 대체적으로 뒤에 이제 수산화 이온이 붙잖아. 거의 아까 산들이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이렇게 끝났다면 염기는 수산화 뭐, 수산화 뭐, 수산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염기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 아까 산이 기본적으로 신맛을 나타냈다면 염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맛을 나타내냐? 약간은 쓴맛을 나타냅니다. 쓴맛을 내게 됩니다. 그럼 이 기호적인 쓴맛이 나타나도록 하고요. 또한 아까 산이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켰다면 염기는 뭐 이렇게 기체를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옛 선조들은 이 염기성 물질을 이용해서 뭘 하셨냐면 빨래도 빠시고 그 다음에 씻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천연 비누 같은 경우는 염기성 물질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염기성 물질은 여러 가지 세제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전류가 흐르잖아. 염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얘도 전해질로 작용을 하겠지. 전해질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산성 물질이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가지고 왔다면 염기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나타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화반응에서 이 색깔 변화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하나만 볼게요. 리트머스 종이의 경우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를 시켜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데 아까 이것들이 다 뭐? 아까는 공통적인 성질이 누구의 성질이었어? 수소 이온의 성질이었다면 이건 이제 누구의 성질? 수산화 이온의 성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아, 이거 플러스 써놨지? 그래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왜 플러스가 써져 있었어요? 강의 써놨구만. 강의가 언제 몰래 나왔었죠. 자, 수산화 이온의 성질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아까 산에서도 이온화의 과정들이 있었다면 염기도 한번 이온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대표적인 염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아 상아 칼 류미야 상아 칼륨 말고 상아 나트륨으로 한 거네. 자, 상아 칼륨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NaOH입니다. 상아 이온에 나트륨 이온이 붙은 거고 어떤 식으로? 양이온은 뭐? Na 플러스 음이온은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수산화 칼륨 이것도 화학식을 본다면 KOH KOH이고 어떻게 나눠지느냐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수산화 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화학식 쓸 때도 약간 주의해야 되는데 CA 써주고 OH가 괄호수로 들어가서 왜냐면 수산화 이온이 두 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칼슘 이가 양이온과 두 개의 OH 수산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어?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에 OH가 몇 개? 세 개가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제 3가 양이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도 몇 개? 세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게 이제 염기들이 대체로 이제 이온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산도 뭐가 있었어? 강산과 약산이 있었잖아요. 염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 강염기와 강염기와 약염기라는 게 있겠지. 역시나 이제 이거는 무슨 차이? 둘의 어떤 차이? 이온화의 정도 차이가 되겠지. 강염기는 이온화가 뭐 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약염기는 이온화가 어떨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보자면 전류는 똑같이 여기서 때 이쪽에 전류가 잘 통하고 뭐 이쪽은 좀 전류가 좀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몇 가지 특정 염기들의 성질을 한번 봐야겠죠. 특정 염기들의 성질.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만하게 이제 가장 익숙한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게 수산화트륨 NaOH.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수산화트륨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비누 같은 데 보통 들어가 있는 하수구 세척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산화트륨은 고체 물질이에요. 고체 물질. 고체 물질인 수산화트륨을 물에 녹여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얘는 단백, 역시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만지면 되게 미끌미끌거립니다.
기름 같아서 재밌다고 만지는데 이게 지금 미끌미끌한 이 순간에 뭐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지문이 녹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열심히 단백질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끌거림을 한참 줄이다가 나중에 손을 씻으면 여기가 이제 시려워. 좀 이렇게 하다가 하면 이제 손이 좀 시려워요. 그렇게 되고 사실 특징 중에 재밌는 특징이 조회성이라고 해요. 조회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끌어들여. 수증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스스로 녹는 성질, 스스로 분해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스스로 분해가 되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회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분해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공기 중에 있는 CO2와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CO2와 결합을 해서 뭘 만든? 탄산나트륨이라고 합니다. 탄산나트륨을 생성하게 해요. 이렇게 탄산나트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거냐면 공기 중에 CO2가 있을 때 두 개의 NaOH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뭐가 와? CO2가 와요. CO2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어때? Na 두 개 있고 O 두 개, H 두 개 있잖아. 그 중에 O 하나랑 Na 두 개가 1로 가고 H 두 개랑 O 하나가 만나서 뭘 만드냐면 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Na2CO3라고 하는 이러한 탄산나트륨을 형성합니다. 이건 또 이제 어때? 물에 잘 녹겠지. 물 만들면 녹아서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 비누를 오래 두면 비누 위에 하얗게 뭔가 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얗게 뭔가 껴있는데 그 하얗게 끼는 게 이 탄산나트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에 좀 잘 녹아서 비누 좀 이제 오래된 비누 같은 경우는 몇 번 딱 씻어서 쓰면 또 새것처럼 쓸 수가 있죠. 새것치고는 좀 크기가 좀 작지만 이거가 성질이 떠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러한 탄산나트륨 어디에 쓰냐? 일단 비누나 세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하수구 세척. 이런데 많이 쓰고 있는 게 수산나트륨이죠. 친숙하다고 해서 먹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비누 먹고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죠. 근데 옛날 옛적에 이제 양잿물을 마시고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양잿물이 뭐냐면 지푸라기를 태워. 지푸라기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이걸 이제 물에 타는 거야. 그럼 처음엔 재가 이제 섞여 있으니까 검은색 물이 돼. 재가 다 가라앉으면 약간 이제 반짝반짝하는 물이 돼요. 보석이 이렇게 있어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약간 기름 둥둥 떠있듯이 이런 물이 이걸 양잿물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빨래 하셨죠. 근데 양잿물의 효능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염기성 물질이 많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분해한 성질 있잖아요 하는데 수산나트륨 성분이 많이 있어서 마시면 죽습니다. 단백질이 서서히 분해됩니다. 가요. 그런 게 뭐다? 수산화 나트륨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는 수산화 칼슘이 있어요.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는 CaOH2 여기 생긴 게 수산화 칼슘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산화 칼슘을 뭐라고 그러냐면 별명이 뭐야? 석회수 많이 들어봤어요? 뭐 할 때 쓰죠? 석회수? 그치 CO2 검출할 때 쓰죠. CO2 검출할 때 주로 쓰는 게 석회수인데 이 수산칼슘은 어떻게 만드냐면 탄산칼슘이 있죠.
KCO3 을 물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용해를 시킵니다. 탄산칼슘을 용해를 시키면 만들어져요.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 여러분 보기에 약간 의문적. 탄산칼슘은 어떤 물질인가요? 탄산칼슘은 어떤 물질이었죠? 그치, 잘 기억하고 있네. 얘는 뭐였어? 암금이었어. 근데 암금이 어떻게 물에 녹아? 암금이 어떻게 물에 녹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수산칼슘은 DC에 물에 안 녹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불용성 염이라고 배웠어요. 암금을 생성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일부, 매우 극히 일부가 녹아. 암금이라서 물에 잘 녹진 않아. 용해도는 되게 낮은데 수산칼슘은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암금이야. 용해도는 매우 낮지만 반대로 뭐는 엄청 잘 되냐면 이온화가 엄청 잘 돼. 용해도는 되게 낮은데 이온화는 되게 잘 돼. 그래서 수산칼슘은 강염기에 속합니다. 강염기. 염기성 성질이 되게 강해. OH를 굉장히 잘 내놔요. 탄산칼슘 뭐 있어? 이거 있죠, 이거. 분필. 분필을 막 깨. 물에 막 타. 분필 찌꺼기가 엄청 많이 가라앉거든요. 분필 찌꺼기 빼버리고 이 물이 탄산칼슘. 여기다가 거품 뽀글뽀글하면 바로 또 뿌옇게 또 펴집니다. 왜? CO2 검출이니까. 계속 이 방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수산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디에 많이 활용해요? 수산칼슘 활용? 주로 어디에 활용하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는 표백제나 석회 물질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수산화칼슘이더라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자, 암모니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NH3야. NH3예요. 다른 애들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알루미늄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근데 여기는 암모니아예요. 아무리 봐도 OH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왜 얘는 염기일까? 물에 녹여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암모니아는 어떻게 염기가 되느냐? 물에 용해를 시키게 되면 물에 용해를 시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NH3 플러스 H2O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법과 같은 일이 펼쳐지죠. 어떻게 되냐면 여긴 H 하나가 이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여긴 뭐가 남아? NH4 플러스와 OH-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려. 그럼 NH4OH 뭐예요?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염기에 속해요. 얘는 그래서 염기에 속합니다. 대체적으로 암모니아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용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허나 반대로 이온화는 잘 되지 않아요. 거의 분자 상태로 많이 녹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약염기에 속하죠. 약염기. 암모니아 우리 보통 어디 활용합니까?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 수를 발라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의약품으로 보통 활용이 되죠. 의약품으로 활용이 되죠.
우리에게 유명한 암모니아는 무슨 냄새? 화장실 냄새. 우리에게 친숙한 암모니아. 또 암모니아 어디서 등장했었죠? 여러분 몸뚱아리 안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가 나온다? 암모니아가 나온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뭘로 바꿔준다? 요소로 바꿔주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수산화 칼륨 KOH죠. KOH. 수산화칼륨 같은 경우는 대체로 누구랑 성질이 비슷하냐면 여기는 수산화칼륨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얘도 조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2도 잘 흡수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부식성이 돼요. 부식성. 부식성이 좀 뛰어나죠. 잘 부식을 좀 잘 시킨다. 이런 성질이 있지요. 아마 이런 성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여러 의약품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질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 책에는 없는데, 요거 하나 탄산 수소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탄산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있는 탄산수소나트륨. 이것도 염기성 물질입니다. 근데 얘는 진짜 어떻게 봐도 아니야. Na+랑 HCO3- 이게 어딜 봐서 염기입니까? 그치? 어딜 봐서 얘가 대체 염기로 보여요? 대체 어딜 보면 염기로 보입니까? 염기인가요? 얘는 어떻게 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얘는 염기일까요? 물에 녹였잖아 지금. 물에 녹여서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거잖아. 왜 연기일까? 이거는 조금 이런 과정이 포함이 돼요. HCO3-죠. 이거를 이제 열을 좀 주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뭐가 하나 빠져나와. OH-가 하나 빠져나와요. 그럼 뭐만 남아? OH만 빼봐요. 뭐가 남습니까? CO2가 남았죠. 요 반응이 하나 촉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래? 탄산화트륨 두 글자면 뭐라 불러? 소다라고 그러지. 다른 이름으로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죠. 빵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쓰죠. 가열을 하면 뭐 나와? 탄산나트륨이 나오면서 이산화가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 이산수가 날아가는 역할. Na와 OH 이렇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얘도 뭐에? 염기에 속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식초랑 베이킹파우더 섞어가지고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가정용 뭐 이렇게 세척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만물상인 거기 나와가지고 많이 항상 히트를 좀 쳤죠. 그 다음에, 하나씩만 더 봅시다. 하나는 이거 이제 수산화 마그네슘이랑 그 다음에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MgOH2. 이거는 ALOH3.
이거는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얘는 야경기거든요. 어디 쓰냐면 재산제로 쓰여. 재산제가 뭘까? 재산제가 뭘까요? 우리 속쓰리맨 겔포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쓰리맨 겔포스 아니면 개비스콘 뭐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이렇게 소방수를 나와 위에서 막 이렇게 하얀 거 뿌리잖아. 재산제인데 뭐를 위액의 과다 분비 이걸 좀 어떻게 해주나? 억제를 좀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위액이 뭐예요 아까? 영산이었잖아요. 강산이거든요. 얘들 야경기예요. 기왕이면 빨리 효과 보려면 뭐 쓰는 게 좋아? 강염기 쓰는 게 좋잖아요. 강산이니까 영산이. 근데 왜 야경기를 쓰는 걸까? 왜일까요? 왜 야경기를 쓰는 걸까? 뭐 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야경기 쓰는 거죠. 강염기 마시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위에 위산과도 잡으려다가 내가 골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약한 걸로 써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그래서 할 건데 그 중화 반응과 관련 지어서 산도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이에요. 산과 염기를 섞어버리면 산성도 좀 줄어들고 염기성도 줄어들어서 가운데로 좀 맞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화 반응이라 그래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생각보다 염기에 대한 내용이 좀 빨리 정리가 끝나서 참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도 딱히 뭐 많이 할 게 없어요. 산염기는 원래 이게 소단어 하나로 묶여서 되는데 왜 이 책은 이렇게 쪼개두었을까 이유를 모르겠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합시다. 염기까지